오늘 제목을 보시고요. 35번째 키워드 맞춰보세요. 제목 보시고. 난 보고 싶었는데, 너도 내 생각했니? 오늘의 키워드가 이 문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난 보고 싶었는데, 너도 내 생각했니? 오늘의 키워드는, 오, 뚜에이 쉐도 완메이. 오늘의 키워드는, 샹입니다. 샹. 샹. 지금부터 볼 거고요. 자, 요거 켜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나무가 있어요. 눈도 있지요. 이거 눈이에요, 눈. 눈목자. 이거 눈이에요. 나무 뒤에 눈을 요렇게 붙이고, 이렇게 심장도 탁 붙이고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야. 근데 뭔가 나무 뒤에 딱 숨어 있으니까 막 되게 능동적으로 막뭘 하지는 못하고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생각할 상자, 그리워할 상자인데요. 나무 뒤에 눈을 딱 이렇게 붙이고 막 지금 당장 출발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가슴을 나무에 딱 붙였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이제 이 느낌으로 수업하시면 돼요. 이 느낌으로 계속 수업하시면 돼요. 샹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야매예요. 샹은 지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샹 발음이 샹 이렇게 나죠. 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샹 발음이 나는데, 샹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야. 그리고 또 시옷이 있잖아. 또 울거 먹어. 이건 야매예요.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뭐뭐 하고 싶다.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샹. 뭐뭐 소극적이고 뭐뭐 하고 싶어. 그럼 얘랑 맨날 비교하는 애가 뭐예요? 맨날 학원에서 샹 배울 때마다 샹한 개만 알려주면 되는데 비슷한 거뭐 하나 다 같이 알려주죠. 뭐 알려줘요? 뭐 이거랑 맨날 비교해주잖아. 자꾸만 이거랑 샹이랑 비교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샹이랑 비교하는 애는 야오예요. 얘는 애가 의욕적이야. 왜냐하면 얘는 야오라고 발음하잖아. 야오 이렇게 야오라고 발음하니까 봐봐. 야오 이렇게 의욕적이지. 야오 의욕적이고 얘는 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트리플 동그라미 야오 원한다 의욕적이고 원하고 트리플 동그라미 얘는 트리플 시옷. 애가 되게 소극적이야. 나무 뒤에 마음을 딱 붙이고 있으니까 막 애가 뭔가 막 나가고 싶은데 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을 생각해야 돼요. 야오는 여자 여자 얼마나 의욕적이야.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원해 막 야해 원해. 그래서 얘는 트리플 동그라미 얘는 더 의욕적인 거 옆에 있는 샹은 소극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플 시옷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조금 소극적이지만 간절하게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소극적이긴 하지만 좀더 간절한 마음으로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 샹. 첫 번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다 아는 뜻이에요. 근데 샹은 보니까 한국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영어로 보니까 간편하더라고요. 생각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 옆에 그럴까? 하고 가볍게 추측해보는 느낌이 있고요. 미스는 미스 김, 미스 배할때 하는 거 아니고 보고 싶은 거죠. 생각을 자꾸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꾸자꾸 생각나고 자꾸자꾸 생각나면 보고 싶고 자꾸자꾸 생각나서 보고 싶다 보면 원하게 돼요. 근데 그 원하는 느낌이 막 의욕적으로 막 원해! 원해! 이게 아니라 나무 뒤에 딱 그쳐가지고 아... 갖고 싶다. 그냥 요 정도의 느낌으로 뭐 하고 싶다.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긴 원하지만 애가 능동적이진 좀 못해요. 이따가 보는 모든 단어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샹의 첫 번째 뜻은 싶다예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어. 싶어. 그래서 야오랑 구분해가지고 기억해야 돼요. 我想回家. 그러면 아. 계속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나의 현실이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지만 지금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아, 我想回家. 그러면 아, 집에 가고 싶어.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싶어. 我想回家. 근데 내가 아, 나 집에 갈 거야. 나 의욕적으로 나 집에 가야 할 거야. 그러면 샹 자리를 살짝 바꾸면 돼요.
이거는 샹 가고 싶다예요. 아침에 출근만 했는데 벌써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지금 가면 월급이 안 나와. 그럴 때 워샹 호이지 하고요. 이제 퇴근 시간에 임박했어.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워야 호이지야. 그두 개를 바꿔서 기억하시면 돼요. 의욕적일 때는 워야, 소극적일 때는 워샹. 자, 그러면 여러분 이차살수 있어요? 지금 당장 살수 있어요? 살수 없죠? 나무가 현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차 여러분 살수 없어요. 내가 확신한 건데 여러분은 이 차를 살수 없어요. 그러면 이 차를 살수 없을 때아 사고 싶다라고 말하려면 我想买. 그쵸? 我想买. 나는 이거 사고 싶다라고 써야 돼. 我想买. 我想买这辆车. 我想买这辆车. 이 차를 사고 싶어 싶어라고 쓸때 我想买. 자, 이 꼬마는요, 호적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헤이 아이즈라고 하는데, 이 꼬마는 엄마 아빠가 호적 등록을 하지 않아서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으면 1학년 때 초등학교 입학하라는 신고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학교에 갈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장벽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고 싶어. 얘가 뭘할수 있겠어? 我想上学. 我想上学. 계속 이런 느낌이에요. 나무 뒤에 숨어, 나무 뒤에 눈만 붙이고 있어요. 我想上学. 我想上学. 자, 그리고 동화 속으로 我想吃一个小孩. 我想吃一个小孩. 애가 딱 봐도 의욕적이지 못하게 생겼지. 곧 굶어 죽을 것처럼. 我想吃一个小孩. 일단 뒤에 거 모르면 앞에 것만 번역해 보세요. 我想吃까지만. 뒤에 거잘 모르겠으면 뒤에 거다 아시는 분들이긴 한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我想吃. 나는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이거 小孩. 어린이가 먹고 싶어. 나는 아이가 하나가 먹고 싶어. 잔혹 동화죠? 我想吃一个小孩. 난 먹고 싶다. 하나의 아이가. 이거 잔혹 동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린이용 동화예요. 동화는 되게 이상한 거 많더라. 자, 샹의 반대 표현, 부정 표현을 하려면 샹의 부정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샹. 우리 쓰면 돼요. 하고 싶지 않아. 소극적이에요. 안 그래도 소극적이지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가 만약에 먹어! 그럼 먹어야 돼. 그럴 때 부샹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출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씨, 안 먹어? 너 계속 안줄 거야? 그럼 먹어야 돼요. 그럴 때 뿌샹으로 쓰는 거예요. 엄마가 먹으라면 먹어야 하지만 나는 일단은 한번 개겨 보겠다. 그때 我不想吃饭. 지금 여러분들은 채팅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난 지금 채팅을 하고 싶지 않아. 我不想打字. 근데 내가 채팅 안 하면 다 강퇴시킨다고 하면 써야 돼. 그런 경우에 나는 채팅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我不想上学.我不想吃饭. 对, 개그도 소용없어. 등짝 스매싱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我不想吃饭.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不想上班.不想上班. 그치만 우린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不想上班.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明天早上我们要做什么? 우리는 내일 출근해야 돼요. 그럴 때 얘기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출근하기 싫어. 근데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不想上班 하고요. 不要上班 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不要上班. 자, 不想上班은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극적이지만, 출근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不要上班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사장님이에요. 자네 내일부터 不要上班. 자네 내가 쭉 지켜봤는데 자네는 내일부터 不要上班. 자네는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겠군 할때쓸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인데 아니면 내가 오늘 로또를 지금 QR코드 딱 찍었는데 1등이야. 그러면 어때? 로또를 딱 찍어봤어. 근데 1등이야. 2등은 안 돼. 2등 다녀야 돼. 2등은 얼마 안 되더라고. 1등일 때만 해당돼. 했는데 막 13억이야. 막 그러면 내일 아침에 회사 그거 농협 가면 돼. 그럴 때는 아 不要上班. 나는 출근할 필요 없어. 나는 출근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不要上班을 쓰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모두 출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출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不想 농협 본점으로 가야 됩니다. 로또 1등일 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혹은
내가 완전 개진상이야. 내가 개진상이야. 근데 집에 이제 집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안 가, 안 가. 나 진짜 배째. 나안 가. 我不要上班.不要上班. 이런 느낌에. 나는 안 가. Don't.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갈 때. 不要上班이고요. 지금 우리 같이 소극적으로 내일 갈 거잖아요. 아침에 맥택테이 말고. 그럴 때는 不想上班으로 쓰셔야 돼요. 不想上班으로 쓰셔야 되고요. 2등은 1억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다녀야 돼. 2등은 너무 파리 목숨이야. 2등인데 안 가면 너무 짧게밖에 행복하지 않아. 근데 1등은 좀 오래 행복할 수 있지. 저는 시무룩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뿌샹하고 뿌야오는 달라요. 뿌야오는 더 의욕적으로 막 하는 거고, 뿌샹은 소극적인 거야. 자, 下一个 别说了，我不想听。앞에 거 모르시면 뒤에 거만 번역하세요. 뒤에 거. 아, 근데 들려. 근데 이것도 뭔가 들려. 不想听. 不想听.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되게 어때요? 막 근데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어. 비에 슈얼런 비에 뭐뭐 하지 마. 비에 하지 마. 我不想听. 이거 무슨 뜻? 아, 안 듣고 싶어. 근데 들려. 귓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不想听이고요. 不要听은 이런 거. 김종국이 윤은혜한테 듣지 마. 이렇게 약간 don't 듣지 마 하는 그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뿌샹하고 뿌여하고는 그렇게 다르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나는 또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채팅을 강요하면서 채팅하세요, 채팅하세요. 오늘은 정말 저는 不想生气.今天我真不想生气.今天我不想生气. 今天我不想生气. 자, 여러분 빨리 채팅하세요. 이렇게 자꾸 막 크크크크 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또 쌍치한단 말이야. 그럼 오늘은 나는 빡치고 싶지 않아. 근데 난또 빡치겠지. 장문을 시켜보면 또 뒷빡침이 오겠지. 그럴 때 뿌샹하고 싶지 않아. 그치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쓸수 있고. 요까지는 아직 쉬울 거예요. 그 뒤에 거는 이거는 뭐였냐면 어떤 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둘 때 썼던 2014년도에 유행했던 문구인데요. 세계 너무 大. 이 질문 하면 나오죠? 我想去看看.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름 되게 소극적으로 써놓고 떠난 거예요. 세계 되게 패기 있어 보이지만 가만히 딛다 보면 패기가 부족해.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었고 이런 패기가 있었으면 샹 대신에 뭔가를 바꿨었을 거예요. 세계 너무 大. 세상이 그렇게 크다는데, 我想去看看.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선생님은 이 문구가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좀 벌었을 거야. 그래서 갔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로또가 됐다. 그랬으면, 我要去라고 썼겠지. 我要去.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접수되기 전이고,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크다는데 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사람은 샹쓴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 못 떠났을 확률도 큽니다. 세계 너무 大. 我想去看看.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해하시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그 뒷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샹 뒤에는 이게 지금 조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가 동사가 나와요. 근데 있다, 없다 할때 있다도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我想有 있다 동사니까 있었으면 싶다. 이게 지금 다 싶다잖아. 가보고 싶다, 하느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출근하고 싶지 않다, 싶단데 싶어 싶어 이건데 요거지야 그러면 나는 있었으면 싶다예요. 뭐가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 我想有个家라고 했어요. 我想有个家 번역해 보세요. 我想有个家. 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속뜻은 뭐냐면 이 여자를 갖고 싶은 거야. 혹은 이 남자를 갖고 싶은 거지. 이 속뜻은요, 33평짜리 어디 마을에 있는 33평짜리 집그 집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영어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Family. 이때의 family는 즉 하우스가 아니라 예, 따뜻한 나의 어떤 홈이 생겼으면 좋겠다. 홈. 나의 홈. 내가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워샹요거지야. 가족이 되고 싶다란 뜻이에요. 나는 가족이 되고 싶다.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집이 그냥
부동산적으로 집이 있으려면 我想有个 房子라고 했을 거예요. 房子 그건 하우스, 얘는 홈이에요. 여기 보면 연기 모랑모랑 날것 같이 예쁘게 쓰지 않았어요? 그쵸? 같은 집으로 퇴근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겠죠? 그쵸? 같은 집으로 퇴근하고 싶다. 지하는 패밀리의 느낌이 더 세고요. 방즈는 부동산 느낌의 금액을 매길 수 있는 하우스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정페이님이 한 것처럼 나도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싶어 싶어 하고 있으니까 집이 있었으면 싶네, 가족이 생겼으면 싶네, 가정이 있었으면 싶네 그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워샹요가 띠디 뭘 모르는 형이 얘기합니다. 남의 동생은 좋아 보이죠? 띠디는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여동생, 성조는 사성입니다. 밟아줘야 되죠? 띠디. 메이메이 밟아줘야 돼요. 띠디. 메이메이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성으로. 자, 워샹 요거 띠디. 뭐가 잘 모르는 형이에요. 남동생이 있었으면 쉽네. 그쵸? 잘한다. 남동생이 있었으면 쉽네. 라는 표현입니다. 남동생이. 아빠도 빠바. 아빠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안 쳐다보거든. 아빠 이렇게 부르면 쳐다보거든. 그래서 아빠 사성이에요. 엄마는 엄마 이렇게 부르면 쳐다보거든. 그게 엄마는 마 일성인데 아빠는 아빠 이렇게 하면 안 쳐다봐. 아빠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사성이고요. 동생들은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성이고요. 언니한테는 뭘 빌려야 돼. 언니 이렇게 지혜 지혜 언니 만원만 언니 가방 좀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지혜 지혜라고 써야 되고요. 오빠한테 애교 불러야 되니까 꾸 오빠는 일성으로 오빠한테 오빠 오빠한테 일성으로 꾸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오빠 그래 오빠 좋아하거든. 성조 외우는 거 1도 없어요. 성조 외우는 거. 그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만원만 할머니 만원만 그래서 할머니 삼성으로 무리수 됐어 무리수 됐어 오빠 그럼 안 까먹을 거예요 끄 그래 오빠한테 죽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밑에는 워샹 요 여기는 커는 별 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갱이 새는 요 커는 알갱이 새는 양사고요 싱싱 싱싱, 제가 맨날, 谢谢 밀가머님, 즐거 싱싱 티처, 토이토이쇼빠님, 谢谢 이빨 링조거 싱싱 티처. 그러면 얘한테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워샹요커 싱싱, 워샹요커 싱싱.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동심이라 잘 몰라요. 워샹요커, 나는 별이 하나 있었으면 싶어. 그러고 싶어. 샹이 들어가니까 그러고 싶어. 그쵸? 이렇게 외워야 안 까먹어요. 싶어. 별 하나 따줬으면 싶네. 별 하나 따줬으면 싶네. 라는 뜻입니다. 하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까지가 뭐뭐 하고 싶네. 라는 뜻이고, 요 지금까지 본 것만 야오 하고 둘이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만. 야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거. 샹은 샹, 시옷이니까 소극적이고, 시옷이니까 싶은 거, 뭐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보신 거는요,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가 뭐냐면, 동사 앞에서 보조하는 애예요. 근데 조동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문장 안에 딴 동사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요, 들어가 있고요. 취, 들어가 있고요. 샹치. 팅 이런 게 누가 봐도 동사인 게다 들어가 있어요. 샹반 이런 거. 다른 동사가 있을 때는 조용히 짜지기 때문에 조동사예요.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조용히 짜지기 때문에 조동사예요. 자, 그러면 조동사 샹을 이용해서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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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소극적으로 쭉쭉 문장 쭉쭉 만들어 보세요. 조용히 짜지기 때문에 조동사예요. 그쵸?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근데 지금 나는 나는 마실 수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그니까 워이야라고 쓰면 돼. 초록색 점좀 치워주세요. 점이 어디 있어? 초록색 점이 어디 있지? 초록색 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아까부터 봤는데 글을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아 이거 지워드릴게요. 몰랐어요. 이렇게 보면 되나? 好, 자, 그러면 요거 끄고. 자, 我想喝咖啡. 对, 여러분들은 제가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죠? 그때 쓸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냥 我喝咖啡예요. 저는 샹이나 야오 같은 거쓸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 보면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이럴 때는 我想喝 카페라고. 근데 지금 먹으면 잠못 자지. 그래서 소극적으로 먹고는 싶지만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할 때, 我想喝 카페라고 쓸수 있고요. 아, 지금 생방을 못 보는 사람들 이렇게 쓰죠. 파이리님 쓰고 싶은 것만 먼저 我想有女朋友.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요 습관상 我想有一个女朋友라고 써요. 我想看直播. 나는 지금 시고니님 같은 경우에 생방을 보고 싶지만 못볼수 있거든. 어디 출장 가 있거나 너무 졸려서. 그러면 아, 我想看直播. 나는 보고 싶지만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 我想看.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친이 있으면 싶다. 요거는 중국인들의 언어 습관을 잘 활용했어 보세요.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我想有个라고 써요. 有一个有个 我想有个女朋友. 이게 그냥 언어 습관이에요. 我想有个女朋友. 我想有个弟弟. 我想有个星星. 我想有个女朋友. 我想有个家. 다 봤죠? 我想有个女票. 좋습니다. 아, 집이 있었으면 싶네. 근데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세요. 돈만 있으면 될 때는 房子를 쓰고요. 가족이 필요하신 분은 家를 쓰시고요. 본인이 필요하신 걸로. 나는 부동산만 있으면 돼. 我想有个房子. 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我想有个家. 네, 우리 푸링님은 푸링님은 我想有个家. 봄영이님은 집이 무슨 소용이야? 我想有个房子. 돈만 있으면 돼. 我想有个房子. 그래, 돈만 있으면 돼. 근데 레몬님은 좀 의외다. 레몬님, 딸이 엄마 찾아요. 레몬님, 따님이 엄마 지금 보고 싶대요. 엄마는 워샹요거 따방즈. 워샹요거 그냥 방즈도 아니야. 우리 레몬님은 따방즈. 비싼, 값 나가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엄마는 일단 지금 집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 자, 5번. 차 사고 싶다. 我想有个 别墅. 나는 별장 하나. 我想有个房子. 我想有个房子. 我想买车. 对. 我想买车.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차를 진짜 사고 싶으면 여기다가 또 진짜 넣으면 돼요. 요 자리에. 진짜 여기다 넣으면 돼요. 我真想. 진짜 여기다 넣어주시면 얼마큼 사고 싶은지도 다 담을 수 있어요. 我非常想，我真想，我真的真的很想 다 담을 수 있어요. 내 간절함을. 자, 그 이제 부정 만들어 볼게요. 하고 싶지 않을 때 부정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밥은 먹고 싶지 않아. 나는 밥 따위 먹고 싶지 않아. 살이나 찌지. 我不想吃饭，我不想吃饭 이렇게 쓰면 밥은 먹고 싶지 않아. 我不想吃饭，我不想吃饭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일요일 밤인데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일요일 밤에 공부하고 싶지 않아. 我不想吃饭，我不想 그쵸? 我不想学习，我不想学习，我不想学习。 일반적으로 学는 한 글자 배울 학. 배우다 라는 뜻이고요. 学习는 학습하다, 공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 라고 쓸 때는 学习가 더 좋고요. 난 중국어를 배우고 싶지 않아 라고 쓸 때는 学만 쓰는 게더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我不想学习.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 不想学习. 아, 페이 보기가 싫어. 페이를 보는 동작을 하고 싶지 않아. 동사는 보다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페이를 보고 싶지 않아. 我不想学习. 我不想看裴，对，我不想看裴。라고 쓰면 나는 裴 보고 싶지 않아. 我不想看裴. 근데 되게 다른 방송이면 되게 센스 있게 我很想看裴 뭐 이렇게 쓸 텐데, 아니면 이런 장문은 하고 싶지 않다던가. 뭐참 우리 방 사람들은 유도리라고는 메이오가 我不想看裴，我不想看裴，我不想看裴。 법령이. 아니 근데 킥뼈가 없다. 我不想看，我不想看，페이 봐. 이거 봐. 영희 제마 푸링님. 이거 봐. 푸링님 법령이님. 저거에 킥뼈 충전해야 되겠다. 푸링님 법령이님. 킥뼈 충전해야지. 법령이님. 아, 없어. 요새 회장님도 안 와가지고 킥뼈 줄 사람이 없네. 좋아요, 좋아요. 너네 너무 알파고 같아.
너는 여자친구 안 생길 거야. 이런 정신 상태로 여자친구 생길 수가 없지. 자, 집에 가기 싫다라고 쓰려면 뿌샹 후이자.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매 순간 매 순간 집중하자 여자친구 안 생긴다고. 뿌샹 후이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아슈박 출근하고 싶지 않아. 아슈박 출근하고 싶지 않아. 난 차마 목적어는 안 넣었어요. 탈락. 뿌샹 쓰는 사람 탈락. 뿌샹 후이자. 아슈박 출근하고 싶지 않아. 뿌샹. 아슈박은요? 귀엽게 슈박 같은 느낌으로 쓰려면 와카오 정도 쓰시면 돼요. 요게 그냥 비타민C 같은 느낌이에요. 아씨 이런 느낌. 막 되게 더럽지 않게 막막 막 차오니 막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와카오 이런 거 쓰면 아씨 이런 느낌. 요 정도는 비타민C잖아. 와카오 출근하고 싶지 않아. 我不想上班. 잘 쓰고 있어요. 카오 정도는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알파고 로또 맞았어요? 我不要上班으로 쓰면 로또 맞았을 때, 1등일 때. 나는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지. 나는 회사 따위 다닐 필요가 없지. 우리 아빠가 재벌인 걸? 이럴 때, 不要. 내 생각에 알파카고님은 뿌샹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10분 전 장면을 반복해서 보세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알파카고님, 내가 볼땐 잘못 썼어. 내가 여태까지 알파카고님을 쭉 지켜본 바로, 분명히 저기는 샹이야. 야오 아니야? 야, 여기에 야오라고 쓸만한 사람이 없지. 매요. 다 샹으로 바꿔 쓰시면 돼요. 패기 없게.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샹으로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샹, 뿌샹. 소극적인, 뭐뭐하고 싶어, 싶어까지 보셨고요. 뒤에는 샹의 또 다른 용법들 준비되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5분만 쉬었다가, 뒤에 또 다른 용법들 두개더 볼게요. 좀 귀여워. 초보등부님이 쓰기에는 너무 비타민C야. 뿌샹, 샹반. 초보등부님이 쓰기에는 너무 욕이 너무 퓨어하달까? 초보등부님의 어떤 거친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래요. 好, 칭샤떵, 쇼쇼 5분钟,再 开始 봐. 너무 욕이 퓨어하달까? 느낌 아시겠어요?